지금 아까 잠깐 이제 그 사전투표소에서 인원수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리고 카메라까지 촬영을 해서 물론 자꾸 선관위에서 뭐 개인정보 이런 제지하는 것 때문에 얼굴을 찍지 않고 하반신만 찍었습니다. 하반신.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선관위가 몇명 촬영했는지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걸 방해를 하는데 이거 원래 선관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하면은 고맙고 감사하다고 선물이라도 좀 주고 뭐 음료수나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지.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자꾸 쫓아내고 이런다는 게왜 그런 거냐?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어떤 부분이 찝찝해서 다리만 찢겠다는데도 그걸 체크를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원 체크를 한 지역 중에서 관내로 들어가는지 관외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이걸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서 관내 사전만 확실하게 체크가 되면 이걸 확 잡아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 감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제대로 잡아내는 건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감시단도 점점 더 집요하게 더 확실하게 인원 파악을 하는 방법들이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고 다음에 그렇게 적용할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 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선거법 개정이나 아니면 국민의힘당 이런 데서 내부의 CCTV 확인, 특히 얼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신분 노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투표함만 클로즈업해서 CCTV를 찍더라도 찍으면 저는 100%라고 봅니다. 절대 조작을 아예 포기해서 대패를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이 선관위 발표된 전산상 수치하고 실제 투표한 투표 용지가 들어간 개수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건 잠깐 여담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아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 선관위 집계 방표 그 흐름도가 방송사 전달 흐름도인데 관로하고 조작이라고 해놨습니다. 조작. 그러니까 이제 조작인데 선관위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다고 얘기 안할 거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맞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관위가 중앙 선관위가 있는데 아까 그림과 다른 게 있습니다. 서버가 한 대가 아니고요. 서버가 두 대입니다. 두 대가 뭐냐면 현장에 개표 현장하고 개표 현장에서 수치가 이제 들어오는 그 서버가 있고요. 그게 집계 집계 서버. 서버라고 저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마 선관위 내에서 다른 명칭으로 부르겠죠. 뭐 아마 이제 뭐그그 보정값 그 이제 그 양정 처리 보정값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 나름의 선관위 쓰는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임의로 붙인 거는 집계 서버입니다. 집계 서버는 현장에서 있는 데이터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작 서버가 있습니다. 조작 서버. 이 조작 서버는 뭐냐? 이미 몇시몇 분에는 몇 표, 몇시몇 분에는 몇 표, 몇시몇 분에는 몇 표. 그래서 최종은 몇 퍼센트 대몇 퍼센트, 몇표대몇 표로 어떤 후보가 이겼다라는 것이 이미 다 결정이 다돼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후보가 다 결정돼 있고 전국의 모든 비례도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 결정이 돼서 시간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시간대로 보내주고 마지막에 그리고 정말 재밌는 사실은 아까 그래프를 보셔도 알겠지만 처음에 한 2시간 정도는 이 서버가 2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버가 연결이 돼서 처음에는 아마도 제 추측에는 처음에는 참관인들이 개표 상황표도 열심히 찍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계속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보는데 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제가 이제 개표 참관을 해서 아는데요. 2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투표지 분류기나 뭐 이런 거다이 개표 상황표 이런 거 주지 않고 내가 이제 정당 그 추천에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표가 혹시 무효표로 나가는 게 없나. 그것만 다 모여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집중을 못 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조작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그 전까지는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이 서버가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전혀 문제가 없이 동작하다가 이제 한 2시간쯤 지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작 서버는 조작 서버대로 가고 집계 서버는 집계 서버대로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두 개는 전혀 분리가 돼 있고 집계 서버에는 수치가 대체로 더 낮습니다. 조작 서버는 숫자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은 개표 상황표에 누적된 숫자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다 알고 미래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는 걸다 미리 꿰뚫고 있다는 듯이 조작 서버에서는 방송이 다 나가서 그것이 우리가 TV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마지막 한 한두 시간쯤에는 또 다시 이두 개의 서버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본격적인 조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200장당 한 표, 300장당 한 표, 400장당 한 표, 도저히 눈치를 칠수 없을 만큼 소량의 조작만으로도 끝에 가면 그 그래프를 쫙 모아서 한 군데로 모으는 최종 마무리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계 서버와 조작 서버. 네. 자, 여러분, 지금 뭐, 지금 이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후보가 어떻니, 다 그거 소용없는 짓입니다. 참,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거를 국민들의 권리니까 잘 보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알리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권력을 훔치는 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져가지고, 예. 자,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되겠죠?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믿기도 힘들었고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어떤 의혹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특히나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번 4.15 총선, 2020년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나 이런 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10년도 넘게,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또한 분이 전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던 한성찬 씨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알려주신 곳으로 이제 카페로 검색을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예전에도 똑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조작 서버 의혹 1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걸 이제 보시면은 이건 예전 자료입니다. 2010몇 년도 자료인데요. 개표 현장보다 발표 시간이 더 빠릅니다. 시간. 시간을 놓고 보면, 그 개표 현장에서는 21시 30, 21시 35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타임머신이나 탄 것처럼 방송에서는 21시 14분, 무려 21분 전에 그 개표 상황표의 내용을 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미리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개표 상황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방송국에서 발표한 수치를 이것도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힘든 작업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그 전국 지역으로 여기 어떤 때는 서울, 어떤 때는 대전, 어떤 때는 부산, 또 부산에 뭐또 어디 구, 무슨 구 이렇게 정신없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다 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정신없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방송국에서 그냥 그래프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프를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속이지를 못할 텐데, 이 지역, 이렇게 막 복잡하게 보여주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수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를 10년 전부터 이렇게 규명을 해오신 정말 그런 이제 애국자분께서 이렇게 일일이 TV 방송을 보면서 하나하나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표는 TV 방송을 보고 어떤 지역이 몇시몇분몇 초에는 몇표대몇 표, 몇시몇분몇 초에는 몇표대몇 표라고 TV 방송에서 나왔다. 이걸 확인한 것을 엑셀로 전환을 해서 만든 표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같은 말도 안 되는 증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방송국에서 수치를 더 21분 일찍 발표를 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요. 그 다음 분 네, 어떻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더 황당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지역에서 이제 같은 그 투표 때 선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에 이제 그 개표 상황표를 보게 되면 2,427매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어떻게 나왔냐면 2,428표가 개표가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방송하고 개표 상황표가 숫자가 달라버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했냐? 개표 상황표 숫자를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방송국에 딱 맞게. 이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방송국에서 발표가 난 다음에 개표 상황표가 그걸 확인하고서 이 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표를 나중에 추가로 그걸 수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이 앞서 이제 그 개표 상황표와 방송국 발표 자료를 비교 분석을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구성대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예, 상당히 잘 그리셨어요. 이거 보면은 조작 서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에 있지만 별도의 서버가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는 별도의 조작 서버에서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이 표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기서는 것은 어떻게 조작 서버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관위의 임차 서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관위가 임찬. 서버를 폐기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 근데 했죠. 그게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5월 4월 31일이었습니다. 4월 맞습니다. 31일, 5월 1일 그때 임차 서버, 그러니까 서버를 폐기한다고 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우리가 절대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의 실제 운영된 서버가 아니라 웹 서버라든지 그런 어떤 그 임차 서버를 폐기하는 거니까 선거에 관련된 직접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방송국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그런 용도.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방송국을 통해서 공개하는 선관위의 그 개표 상황을 전달을 해주는 그 서버를 폐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뭐 중요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걸 아주 필사적으로 제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가장 1순위로 그 임차 서버를 폐기를 한 이유가 또 여기서 또 짜맞춰지는 겁니다. 예. 그 임차 서버가 선관위 서버와는 별도로 조작을 해서 방송국에 계속 데이터를 날려보내고 홈페이지로 계속 데이터를 날려보내고 현장의 개표 상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계속 내보내는 것이 바로 그 임차 서버가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보시죠. 네. 마지막 조작이죠. 네.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마지막 한두 시간을 남겨놓고 미세 조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가서는 꼭 이제 아주 사소한 실수들로 그 투표소마다 한표 혹은 두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거든요. 이번에 다 조금 있다가 인천 연수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습니다. 근데 당일 투표 조작을 할때 어떻게 했느냐? 당일 투표 용지는 만약에 한표 모자란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하나도 모자라면 큰일이 나는데 하나가 모자랐을 경우에 이것을 메꿔놓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잔여 투표 용지입니다. 잔여 투표 용지인데 제가 이 사진을 분명히 봤는데 제가 스크랩을 못 했는데요. 잔여 투표 용지를 직접 선관위 직원이 봉인을 뜯고 용지를 하나 꺼낸 다음에 다시 재봉인을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예. 제가 똑똑히 봤고 이걸 혹시 영상 보시는 분은 그 자료 갖고 계신 분은 제보를 좀 해주시면 제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아무리 찾아도 그게 너무 민감한 사항인지 바로 지워버렸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잔여 투표 용지는 이게 절대 봉인을 뜯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뜯어서 도장만 찍으면 도장을 찍는다 하지 않더라도 전체 표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어이그 잔여 투표 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만졌다는 거, 거기서 가져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그 부정선거를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구치소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을 정도로 잔여 투표용지를 뜯는 거는 불법인 거죠. 그분이 뭐 지금 뭐 1년 6개월인가 뭐 이렇게 구형이 나온 걸로 아는데요. 선관위 직원이 한다면 이거는 3년, 4년, 5년 정도의 징역을 맞을 만큼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만 근데 그것이 이미 다 나왔어요. 사진이 다 찍혔습니다. 제가 엊그제 내보낸 방송에서 파트너스 HSTV에는 이 마지막에 잔여 투표 용지를 직원이 가져오는 거가 그 사진이 포착이 됐던데, 동영상이. 네, 제가 본 그러니까 사진이 아마 그 사진인 것 같고요. 그게 일상인 것 같아요. 그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거가 잔여 투표 용지를 어디 보관해두고 필요하면 직원이 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집어넣는 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같은데.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촬영하는 사람의 눈치를 좀 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잔여 투표 용지 봉투를 가져와서 봉인을 뜯고
용지 한장 꺼내서 다시 재봉인을 하고 그한 장을 자연스럽게 이미 집계가 끝난 그 투표지 사이에 살짝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 개표 성황표를 문제가 있었던 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시 재수정하는 그 일련의 장면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미 몇번 많이 해본 것처럼 진행을 했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1차 조작의 후반부를 말씀했습니다. 1차 조작의 후반부. 그래서 지금 조슈아님이 지금 설명한 것은 요 부분까지, 4.15 당락 발표일까지, 당락 발표 시점까지 요 지금, 예, 1차 조작의 이 후반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1차 조작의 후반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15 총선부터 법원의 증거보전 마감일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있는데, 그냥 이 페이지 놓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좀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알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잔여투표지 투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잔여투표지 투입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마지막 표 맞추기, 사전의 경우는 고소선상 제외라고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당일표는 당일표의 숫자가 안 맞는다. 투표지 분류기 가지고 조작을 했지만, 당일표가 마지막에 한장안 맞는다. 그럴 때는 잔여투표 용지 가지고 메꿔 넣습니다. 예. 근데 사전투표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표를 용지를 안 맞춰도 됩니다. 전산상으로 수치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전산상의 수치를 맞추냐? 고소선상 투표에서 숫자를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그 제외, 외국인 투표에서 숫자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였나요? 어제나 엊그제 공병TV에서 고소선상 투표에 확정된 투표자 수가 정말 이상하게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동일 데이터인데, 선거 전 숫자하고 선거 후 숫자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0군데. 전국에서 고르게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데 전국에서 다 다르게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저도 그거 보자마자 정말 충격에 쌓였는데, 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최후에 맞추는 작업이 여기서 했구나. 끌어다 썼으니까 전체 투표 인수는 맞아야 되니까 여기서 끌어다 쓰면 누가 어떤 사람이 고소선상 투표를 들어가서 이 고소선상 투표에 처음엔 어땠는데 다음에 어땠고 이런 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이그 제보를 주시는 그 K 어네그 시스템 전문가, 대표님께서는 예. 예 시스템 전문가 K 그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분이 엑셀 분석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엑셀 분석이 아니라 선관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있는 걸다 서버로 스캔을 해서 본인이 서버를 갖고 있어요. 본인 서버를 갖고 있고 선관위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본인이 분석용 서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쉽게 일반인들보다 훨씬 손쉽게 선관위는 모든 데이터를 쉽게 요거의 고소선상의 요 데이터만 가져오고 고소선상의 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해라라고 명령어를 내리면 SQL 같은 명령어를 내리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냈지 저도 이거 못 찾아냈을 거고요. 일반인들은 더더욱 못 찾습니다. 참고로 고소선상 고소선상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60여 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 제외 국민 같은 경우는 8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가져다가 그냥 막 써가지고 사전투표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은 선거통계 시스템을 얼른 내려버렸습니다. 21대 총선을 못 보게끔. 저는 못 보게끔 내려버렸다고 보거든요. 며칠 전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 선거통계 시스템 내용에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주물렀는지, 그뭐 어떻게 그런 시스템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이 선거 전과 후에 데이터 가 조작된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참 보통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어떻게 되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 중간 1차 조작의 후반부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메모를 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선관위는 서버가 2개 있었다는 겁니다.
집계를 하는 선거 서버, 정상적인 집계 서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을 송출하는 데 쓰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 쓴 조작 서버, 방송용 조작 서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에는 두 개가 연결이 됐다가 중간부터 떨어져서 제 멋대로 조작을 했고, 마지막에는 또두 서버가 연결해서 최종 결과를 맞추는 조작을 했다. 이런 이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어떤 조작을 했느냐. 사전에 투표함이나 이제 그 계함부, 투표용지 분류기 그앞 단계에서 100장 단위, 동별로 100장, 혹은 200장, 300장, 100장 단위의 조작을 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미세 조정을 어디서 했냐? 분류기에서 했다는 겁니다. 분류기에서 조금씩 맞추는 작업을 했고요. 분류기에서 그러면은, 마지막에 조작을 하지 못한 그 조작은 어떻게 그런 마무리를 했는가? 당일 투표용지는 잔여 투표용지 가지고 메꾼 거고요. 사전 투표용지를 메꾼 거는 숫자가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래프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이두 가지를 맞춘다 맞춘다 해도 최종적으로 수치가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치를 그러면 사전 투표는 뭐로 맞췄느냐? 바로 거소선상 투표 그리고 이제 제외 외국인 투표 이런 것들로 맞춰놓고 그 수치만 조작을 해서 전체 투표 숫자는 똑같고 맞다, 이렇게. 사전 투표 숫자도 본인이 애초에 계획을 했던 것과 똑같고 대신 그 거소선상 투표는 인원들이 조금씩 다 달라져 버리는 이런 기이 현상이 나올 겁니다.